올 들어 처음으로 낙동강 달성보에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지법 환경청은 낙동강 달성보에 발령된 수질예보제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보의 경우 지난 2일 수질 분석 결과 남자를 세포수와 클로로피 농도가 주의 단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6개 포 인근에서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환경청은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본유를 취수하는 구미 고령 광역 취수장과 대구 문산 매곡 취수장의 원수를 분석한 결과 남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